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다. 네. 잠깐만. 신화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멋지다. 환호가 너무 멋있는데요? 와, 짱이다. 제가 지금까지 공연했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이신 것 같아요. 와, 멋있어요. 네, 처음으로 시간아 천천히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그래서 시감한테 천천히 불러준, 천천히 가라고 좀 부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네, 이렇게 저 이렇게 종우, 박종우님이랑 베이시스트. 네. 그리고 드럼의 서주영님이랑 같이 왔어요. 네. 네. I'm Live잖아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막, 이 뭐지, 이거? 등도 되게 럭셔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옷도 막 신경 쓰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기다렸어요. 기대하고.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초롱초롱 하세요, 눈이. 네, 정말 멋있어요. 네,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앨범을 발매했거든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와, 감사해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그 앨범의 타이틀곡인 랜덤이란 노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신나네요, 이렇게. 네. 신나지요? 오빠, 그쵸? 아닌가? 안 신나? 저 신나요. 네, 랜덤 들려드렸고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음악으로 봤을 때도 이 음악은 좀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뭔가 다양한 장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또 새로운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이 앨범에 있는 어디서부터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잔잔한데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근데 서서 있으니까 안 좋으시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자존심은 왜 이리 커져 있는 건지 몰라요. 사랑은 어디
널 볼 수 없는 날이면 난 괜히 아쉬워. 할 일은 많고 또 생각 정리해야 하지만 널 보러 당장 가고만 싶네. 네 옆에서만 있고만 싶네. 매일 밤 널 볼 수만 있다면 널 만나기엔 정말 난 부족한 사람. 결정 못하고 생각만 많고 고집도 세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짱이세요. 자꾸 입을 밖에 안 하지만 정말 짱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정말 머리도 못 감고 막 밤도 새고 그랬는데 이렇게 후회 없이 앨범을 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 버스 타거나 뭐 자기 전에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현장 Q&A를 할 거예요. 이런 질문 네가 처음이야? 따단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살짝 들여주시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마이크를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한 조금 이제 질문을 하고서 제일 참신한 질문이다 싶으면은 제가 제 사인 CD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앨범 제목이 진화식당인데 왜 진화식당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왜 진화식당이냐면요. 제가 희열 대표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제가 피아노도 치고 작곡을 하잖아요. 근데 작곡을 하는 게 되게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뭘 골라서 할지, 무슨 코드를 할지, 멜로디 어떤 거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골라서 만드는 것처럼 음악을 맛있게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진화식당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 곡 쓰실 때 코드나 멜로디나 가사 중에 어떤 것 제일 먼저 쓰세요? 되게 학구적인 질문이었어요. 와, 멋있으세요. 곡 쓰시나 보네요. 아닌가? 곡 노래하세요? 아, 멋지세요. 저는 곡을 쓸 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멜로디 먼저 쓸 때도 있고요. 막 피아노 치다가 막 이렇게 심심할 때 피아노를 많이 치거든요. 막 그래서 치다가 얻어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좋다 싶으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이제 늘어지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 만약에 배불러 이런 거 했으면은 네. 이게 이 음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가사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사를 먼저 쓸 때도 있어요. 네, 가사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써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을 때도 있는데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같이 동시에. 네, 너무 학구적인 시간이었나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언제부터 예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이런 질문 받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예쁜가요? 감사해요. 저는 언제부터 예쁜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평범했어요. 저 원래 되게 엄청 평범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데 화장을 엄청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지금 위에 화장해주시는 분들과 메이크업이랑 막 이렇게 예쁘게 하시면 다 예뻐져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이렇게 점점 예뻐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못생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진짜 조금씩 예뻐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꿈이 뭐예요? 마이크가 점점 커지는데요. 이게 꿈이 뭐냐고요? 저는 꿈이 여러분들 같이 똘망똘망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네,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고딩 때부터 저는 뭐라고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음악 작곡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 그 어디서부터에서 작은 별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작은 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만들고 하는 건데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뒤집어서 했었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네. 언니는 작사 작곡하실 때 어떤 영감을 얻으세요? 어떤 영감을 얻으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어떤 영감을 얻지? 제가 그냥 제가 아직은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로 많이 곡을 써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의 더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에 푹 빠져서 쓰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이기적이어가지고 제 내용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보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헤어졌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영화도 많이 보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좀 더 폭넓은 가사를 쓰고 싶어요. 네. 그리고 막 작곡 같은 거 할 때는요. 저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면요. 그 놀이공원 갔을 때 사탕 파는 데 있죠. 그 진짜 많이 사탕 종류 많잖아요. 저는 그런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 뭔가 막 되게 막 귀여운 장난감 같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을 제가 드릴 건데 먼저 저한테 왜 이쁘냐고 했던 제가 그게 거기에 사인이 돼 있나요? 아, 다행이다. 처음 받아본 질문이어 갖고 네. 그리고 어디를 드려야 될까요? 왜 곡을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를 드릴게요. 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 타임인데요. 오늘 사실 진짜 멋있는 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갖고 싶어요.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곡은요, 어떤 거냐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진화 식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식당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냠냠냠을 불러볼 텐데, 여러분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되게 쉬워요. 냠냠냠냠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해볼까요? 셋, 넷, 원. 냠냠냠냠냠. 오, 짱이에요. 더 귀엽게 해주세요. 셋, 넷, 원. 냠냠냠냠냠. 오, 좋아요. 그 뒤에 부분에 막 그 길게 따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셋, 넷.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거를 너의 기억, 너의 미소, 우리의 어제, 우리 사랑 이렇게 딱 네 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딱 해주시면은 진짜 최초로 잘 따라하는 공연 라이브가 될 거예요.
계속 냠냠냠냠냠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네 그렇고 해요 아마. 냠냠냠 들려드리고요. 저는 계속 공연을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네, 이진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들려드릴게요. 네, 앵콜 노래로 계단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저의 신곡이에요. 신곡 1번 트랙에 있는데 이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핸드폰 계단이 이제 저희의 이제 올라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나이를 한참 한참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가서도 힘내시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루하루를 즐기며 잘 살아봅시다. 네, 그래서 네, 힘내자는 노래예요. 계단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네, 다시 한 번씩 다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셔서. 왜냐면 오늘 우리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진화식당에 온 우리 손님들 어때요? 보니까. 진짜 완전 천사들 같으세요. 그쵸. 네. 들어가주세요. 자, 아니,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 어떤 약속이냐면, 그 녹화 때 사진과 동영상을 안 찍으면, 앵콜 때 찍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녹화 중에 아무도 핸드폰을 안 꺼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핸드폰이 많은데, 우리 진아 씨를 핸드폰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줍시다. 아, 오, 좋아요. 포토타임 한번. 우리 네. 그러면 여기 마이크를 꽂고 가장 멋있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자, 먼저 중간부터 갈게요. 좀 빠져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중간 보시고요. 자, 그렇게 피아노 쳐요? 자, 멋있게 피아노 치는. 자,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자,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 보면서, 살짝 왼쪽만 보면서.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오른쪽으로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콘서트잖아요. 네, 맞아요.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매진이 됐죠? 그쵸? 네, 매진이 됐어요. 몇 분 만에 됐을까요? 2분 만에. 맞아요.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맞아,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자, 근데 앞으로 또 음악 활동 계속 어떤 또 계획이 있나요? 저는 계속 이제 디저트 앨범도 준비할 거고요. 이번 게 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저트도 준비하면서 공연 계속 찾아뵙고 연습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아임 라이브 처음 왔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공연을 가까이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요. 좋아요. 여러분 더욱더 친해져요, 저희.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 기분을 한번 피아노 건반에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이 기분을 그냥. 네. 지금 기분. 네. 저기 소금처럼 짜져 있을게요. 잠깐 설명을 해준다면. 제 마음은 되게 뭔가 고요해요. 뭔가 뭔가 은혜로워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되게 마음속에 신나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서 되게 신나다는 뭔가 막 이런 느낌? 네. 아, 그리고 우리 오늘 이 곡 중에 좀 아쉬운 곡이 있어요. 빠진 곡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배블로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 혹시 배블로. 잠깐만 네. 괜찮으면 배블로 네네네 어떡해 이거 전곡 다요? 아니요, 조금만. 아. 네, 진짜 가셔야죠. 아, 네. 바쁘시니까. 네, 그만 잡을게요. 네. 네. 1점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너가 자꾸만 떠올라. 나의 기분이 정말 좋아. 이불 속에서 나 뒹굴뒹굴. 보고 또 보고 분석해 오늘은 또 어떤 이모티콘 내 맘을 알려줄까 둘 셋 배불러 배불러 요즘 따라 웬일로 배고프지 않아 나 원래 먹는 낙으로 사는 여잔데 내가 왜 이러는지 감사합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아 씨를 보내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올라갈 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우리 진아 식당의 우리 관객분들, 그래요. 자, 그래. 뭐 사람 얘기하는 좀 그렇네요. 기분이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자. 이제 오늘 진화식당은 여기서 마실 건데 다른 또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래요. 기대되시나요? 네. 아, 너무 가깝네요. 자, 혹시 집에 피아노 필요한 분 있어요? 선물로 이거를 어떻게? 아, 이거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할 줄 몰랐네요. 자, 이제 방금 우리 찍은 사진들 있죠? 동영상들. 그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자, 지금 페이스북에 I'm Live를 치거나 인스타그램에 I'm Live를 쳐서 친구 신청을 해주시고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요. 자, 누르셨나요? 제일 먼저 누르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눌러보시고. 네, 눌러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자,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친구 태그 걸어주시면 또 I'm Live가 월요일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첫 번째 녹화는요. 우리 이진아 씨는 8월 4일 금요일에 방송이 되고요. 이제 지금 다시 두 번째 녹화 갈 때 8월 11일 날 방송이 될 우리 선우정아 씨의 무대도 있습니다. 우리 진아 씨의 무대를 볼 때, 뭐 오늘 관객분들의 매너가 너무 좋은 게 알아서 이제 그룹을 타주시더라고요. 우리 선우정아 씨의 무대도 잘 즐겨주실 거죠? 네. 두 말 하면 잔소리인 게, 우리 선우정아 씨는 뮤지션들의 뮤지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팬이세요? 사라졌나요? 갑자기 탈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뮤지션들의 뮤지션이고 또 오선위의 보헤미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선우정감 역시 라이브 음색과 가창력은 물론이며 평소와 좀 더 다른 구성의 곡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라이브로 진행될 겁니다. 위에 마찬가지로 지금 선우정감 씨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아, 제가 아까 선우정아 씨 대기실에 갔을 때는, 그래요. 나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우정아 씨가, 립밤을 바르고 있었어요. 아, 입술색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색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죠? 페리페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좋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 선우정아 씨가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큰 박수 함성 주세요. 자, 박수와 함성이요! 자, 곧 있으면 이제 선우정아 씨의 무대를 만나볼 시간이 올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I'm Live는 절대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벌써 우리가 한 마음이 된대요. 자, 혹시 오늘 내가 좀 선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있나요? 오, 그래요. 그래요. 무슨 이유인가요? 네. 그래요. 이야기 들어봅시다. 마정체라고 예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그때 보고 뿅 가서 오늘 꼭 신청해서 당첨돼서 온 거예요. 아, 공연을 한번 봤는데 뿅 갔다. 공연 한번 보신 분? 이렇게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자, 더 이유가 특별해야죠.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죠? 솔로이신 분? 주위를 눌러보세요. 썸이라도 탔잖아요. 자, 이유가 있다. 오케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자, 아이씨 하지 마세요. 다 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자, 어떤 이유? 잠깐만요. 가까이 좀 와볼까요? 두 글자만 들어도 이 정도 이유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면접 봤는데. 면접 봤는데. 위로가 필요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이제 위로 됐죠? 이게 위로 받은 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자, 이유 한번 우리 남자분.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군대 가는 걸로 아닌데 탈영했어요 정도 돼야 돼요. 자, 혹시 휴가 나오신 분 있나요? 오! 옆에 있네요.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상병. 인사 좀 해요. 그래요. 군대 언제 가시죠? 나와보세요. 그래요. 반가워요. 자, 너무 뭔가 많아서 일로 와야 돼요. 자,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군대 갑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 이성우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디 살죠? 저 송파구 삽니다. 우리 송파구 근처 사시는 분. 차 가져왔어요? 갈 때 좀 같이 가주세요. 갈 때 좀 군대 가는 게 갈 때 들렸다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누구랑 왔어요? 친구랑 왔어요. 친구 어디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분이네요? 잠깐만요. 그냥 친구예요? 그냥 같이 밴드하는 친구.
음악하는 친구구나. 뭐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음악에서 어떤. 저는 작곡이고 저 친구는 싱어송라이터. 아, 본인만 얘기해요. 네. 저 친구는 싱어송라이터고, 뭐, 친구는? 저는 작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 군대를 갔는데,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제 군대 가잖아요. 지금 엄마한테, 엄마가 여기 온 거 알아요? 알아요.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 되는 건지 알죠? 아, 네네.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할래요? 좋은 일이에요. 왜 알아라는 거예요? 자,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할 건데, 그래요. 일단 울지 말고. 자, 일단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지금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는 지 얼마나 됐죠? 2년 넘었습니다. 이상형이 뭐죠? 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못 사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자, 우리 상병 여자친구 있어요? 아, 상병쯤 되면 생겨요. 이따 끝나고 어떻게 하면 상병 때 여자친구를 만지 알려줘야 돼요, 알겠죠? 자, 군대를 열흘을 가는데 어디로 가죠? 저 1사단 파주로 갑니다. 아, 자, 우리 저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를 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혹시 우리 잘생긴 피아노 것만, 자, 우리 살짝 음악 깔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잠깐만요, 이유를 들어주세요. 이유가, 군대 간대요, 월요일 날. 한번 좀 잔잔하게 한번 깔아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엄마. 혹시 건반 좀 켜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자, 영상 편지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옵시다, 가운데로. 가운데 이쪽으로 와서. 그래요. 자, 잔잔하게 군대 가고 월요일 날 1사단으로 가니까 약간 일산풍의 1사단 느낌으로 해주세요. 자, 잔잔하고, 자, 가겠습니다. 엄마. 엄마. 할 수 있어, 이 자식아. 엄마, 남들 다 가는 군대니까 뭐 그것쯤이야 난 할 수 있어. 친구들아, 편지해라. 미래 여자친구에게 빨리 좀 와주라. 가기 전에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 보내야 돼요? 네? 가기 전에 엄마랑 많은 시간 보내야 돼요? 아니, 이미 22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자, 엄마 보고 싶어요? 네. 일어나, 엄마 불러볼래요? 엄마. 더 크게! 엄마! 어머니! 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신다고. 자, 우리 이 영상이 남아서 우리 친구가 군대에서도 이제 싸지방이라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아, 뭐 선물로 뭐 줄 게 있나요? 혹시 우리 선우정아 씨 사인이 남긴 포스터 있죠? 자, 우리, 그거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이거 제가 직접 받아왔어요. 받았어요. 이거 받으시고요. 선물 드리고요. 자, 아. 또 뭘 줘야겠다. 잠깐만,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잠깐만요. 그래. 이거. 연예인물. 연예인물. 방송 중간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혹시 우리 친구 어디 있어요? 친구, 이분 친구. 핸드폰 줘봐요. 우리 여러분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어줍시다. 자, 줘봐요. 자, 줘봐요. 그래, 주세요. 아, 그래요. 사진. 자, 그래요. 그래. 그대로 있어요. 혹시. 자, 찍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건반 좀 잠깐 켜줄 수 있나요? 음악도 함께, 네. 자,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트 좀 크게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성우임. 성우야, 힘내 하는 거예요. 동영상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고마워요. 자, 우리 선물로 또 준비되어 있죠? 우리 선물로 아이폰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챙겨준 거예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우리 건반 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이름 좀 들어볼게요. 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성태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가는, 군대 가는 친구의 모든 걸,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좀 지나가도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좋으신 분이네요. 자, 그래요. 자,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미안하다. 형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저희 또 이제 준비가 다 돼가고 있고요. 위에 선우정아 씨와 지금 밴드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음악이 라이브로 되고 있고요. 우리 뒤에 있는 밴드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제 군대 가는 친구에까지 이유를 들어봤고요.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또 혹시 이유가 있으신 분?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죠? 생일이에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와요. 기다릴게요. 자, 오늘 생일이라죠. 그래서 선물 좀, 오늘 생일이신 분 있어요? 잠깐만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게 등본이랑 가족증명서 좀, 어디 거짓말을! 자, 또 정말 선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면 우리 아이유나미가 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물도 드리고 함께하는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 이 1미터도 안 되는 공간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어떤 이유가 있죠? 아, 위로를 받으러 왔어요. 이따 위로 될 거예요. 아주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자, 혹시 준비가 다 됐나요? 자, 준비가 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우리 포스터 하나 더 있죠? 괜찮아요? 사람 얘기하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포스터 있어? 포스터요? 포스터? 그래요? 포스터? 그래요? 들리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요. 이 선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것도 선우정환 씨의 사인이 있는 포스터인데요. 우리 아까 면접 보시고 결과 나왔어요? 다음 주에 나. 다음 주에 나와요. 꼭 합격하길 바랄게요. 자, 선물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앞에 공연 본다고 지치신 거 아니죠? 네, 손호정아 씨 나올 때 더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연 매너가 너무 좋아서요. 동영상 사진을 녹화할 때 안 찍으면 다시 한번 제가 앵콜 때 뭐라도 한번 해볼게요.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저희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그래요? 준비됐어요? 그래요. 슬라이트 치고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트. 그래요, 쳐요. 감독님, 잠시만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향수 뭐예요? 알려줄까요? 가라. 자, 신기한 냄새가 나네요. 자, 저희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 함께 5초를 세울게요. 자, 다 함께 시작! 5! 그냥 해봤습니다. 죽여버려,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친해지고 있는데. 자, 다 함께 박수와 함성이요! 사회자님께서 오늘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에너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와, 감사합니다. 원래 멘트 없이 멋있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네요. 일단 반갑습니다. 선우정아입니다. 네, 첫 곡으로는 15분짜리 곡을 들려드릴게요. 뱁새와 알 수 없는 작곡가 비온다 삐뚤어졌어를 리믹스한 대발비비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받았어. 그러나 나는 나 춤춰진 어깨들 모두 다른 얘기들 비를 피해 작은 우산 속에 숨었네. 미처 가리지 못한 가방을 보며 한숨만 젖어버린
지만 15분짜리 네 곡을 합친 한 곡이 아닌 한 곡 같은 한 곡. 네, 어쨌든 저희 너무 멋진 연주와 또 코러스도 함께 해주시고 멋있죠? 우리 오빠들 그리고 언니 소개할게요. 먼저 건반의 그리고 코러스의 조성태. 그리고 베이스의 백경진. 이런 낡은 관습,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기타의 원병은. 올드에 올드에. 그리고 비트앤 FX의 이소월. 드럼 그리고 코러스의 이지원.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이 뭐지? 뭐 몰카 아니죠?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감사한 건데 당황해서 뭔가 네 오해가 생길까 봐 네, 제가 진짜 당황해서 그런 겁니다. 당황하고 놀라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뭐? 응.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번에 발매한 신곡. 이 노래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모르셔도 되지만 특정 뭐 연애나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 곡이지만 이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아직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구애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투정을 부리듯이 쓴 노래 구애 들려드릴게요.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보는 내 눈빛 알잖아요. 안 보여요 왜 못 본 척하냐고요.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역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 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더 많이 많이 Love you 루스한 그 말도 너에게는 평생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까지 제가 하면 되는 거죠? 현장 Q&A 이런 질문 네가 처음이야! 네. 자, 일단 다섯 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지? 잠깐. 그러면 잠깐 다시 내렸다가 확 올렸을 때 그때 제가 보이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뭔가 이 앞쪽에서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계신데 어떡하지? 아, 어떡해, 이거 어떻게 골라? 아까 진아 씨는 어떻게 골랐어요? 어떻게 골랐어요? 어떻게? 미치겠네. 안 보고 찍을게요. 안 보고. 자, 말씀하세요. 진짜 언니 진짜 너무 사랑하고요. 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음악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오, 의외로 깔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지? 좀 더 확고한 계기가 됐던 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불법 비디오로 복사를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영화를 복사를 해 오셨는데 이제 자막도 없고 불법이니까 그래서 음악만 진짜 더 들리는 거죠. 그 뮤지컬 영화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서 아, 음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싶다 막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그랬답니다. 답변이 아이고 내 손이 뭐라고. 자 그러면 그다음 분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 저 안 뽑아주셨다 안 뽑아줬다고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오 좋은 기준이야. 저희가 사실 오늘 나름 보라색으로 보라색을 뭐 한 개씩 했어요 다. 보라 티, 연보라 셔츠, 보라 바지, 그리고 보라 시계,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 화장 여기랑 저는. 그래서 보라색 아이템이 있으신 분. 오 좋았어. 보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진짜 너무 팬이고요 언니. 진짜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습니까? 아, 이 사람아. 아니 그게 뭐랄까 좀 이건 좀 그렇죠. 그러지 왜 그런 질문해요? 그냥 한번 마이크 대고 싶었구나. 의술의 의학의 힘을 22살 때 빌렸고요. 그걸 해도 이 정도야. 해도 이 정도야. 그 저는 네, 의학의 힘과 화장 기술의 발달에 저 스스로도 많이 늘고 있고 그 유튜버들 보면서 많이 연습하고 있고 그분들 덕분에 저보다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예쁘진 않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라색. 오 여기 보라색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요.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음악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유? 네. 이유는 이거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음악이 저의 전부라고 느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제 다만 이걸 유지를 해나갈 이유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평생 해나가야 할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눈에 띄었어. 제가 어떡하지? 저 뒤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많이 있으니까 뒤로 좀 가볼게. 잠깐 그러면 보라색을 오 저기 핸드폰 또 완전 보라색인데? 아 저렇게 어떡해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 보면 머리 스타일이 되게 예쁘신데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삭발이 궁금한데 근데 삭발하면 안 이쁠 걸 알고 있어요. 제 머리 모양을 알고 있어서 아이고 그럼 보고 나서 할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죽기 전이면 뭐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어떤 계기로 됐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어떡해. 아, 일단 공평하게 요렇게 갔으니까 저 뒤쪽에 저분 쪽으로 가볼게요. 보라색 뭐 지갑이요? 아 저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늘었어. 근데 어렸을 때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뭐지 보고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거기 나온 노래 불러주실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 뮤지션한테 이 질문을 어? 딱 이렇게 질문의 탈을 쓴 그 노래 요청을 한 곡 더. 자 그러면 아 그 일단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가장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건 My Favorite Things라는 노래인데 이거 가사를 잘 몰라요. 제가 좋아는 하지만 항상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뭐 이렇게 가사로 하다가 랄랄라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건 정식 무대가 아니니까 이거 이렇게 들고 해야 돼. Raindrops and roses and whiskers from kittens. From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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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Then I don't feel so bad. 아이고. 오늘 그 뭐지 문자랜다 그 질문을 즐겁게 보내 뭐야 즐겁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즐겁게 해주신 좀 기발했던 질문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한 분을 뽑아서 드릴까 합니다. 어, 아 이게 두 분이 재밌었는데 누가 나을까 어, 노래 요청해 주신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아 머리와 가위가위보 에이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노래 한 번 더 불렀으니까 네 노래를 요청해 주신 분께 이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손 많이 들어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다들 그래도 막 축하 크게 해주고 서로서로 막 도와주고 마이크 잡아주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멋진 분들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 곡이 남아있는데요. 아니 이게 짧게 한 것 같지만 제가 15분짜리 곡을 했잖아요. 첫 곡으로 보통 이게 한 이렇게 대여섯 곡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뭐 세 곡 정도의 시간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적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순이 들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제 자식들이 사랑받는 밖에서 이제 제 자식 칭찬받는 기분이라 이게 어, 좋아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순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뭐 근데 뭐 여기 마지막 제가 순서라서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못 얻었다 이렇게 앵콜을 구걸하다니.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 순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널 만나자 죄송해요 다시 할게. 어떡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제가 귀로 뭘 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들렸어가지고 죄송해요. 뭐지? 조용히 한번 시작해볼게요. 너무 미안합니다. 너만 아니야? 아 테스트였구나. 네. 진짜. 널 만나자마 또 좋아 아니가 얘 안 만나는 게 좋겠어 마주치게 되면 내 표정은 무너지게 될 거야 Because I'm just
참 바빠 정말이야 두분의 초가 모자라는 워커홀릭 그런 내가 생판 남인 너 때문에 하고 있는 이 짓들을 봐 Because I'm just out of control 한심하다 해도 이 맘을 어쩔 건데 지친 내 일상 속에 유일한 에너지 욕을 먹어 너를 아는데 내 몽땅 써버린 이 네가 정말 좋아 어쩔 줄 몰라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네가 정말 좋아 어쩔 줄 몰라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망가져도 귀엽게 못한 앵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밴드분들도 앵콜 하는 줄 모르시고 지금 뭐 하냐고 되게 놀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 멈춰요? 우리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아 가능한가? 아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발연기가 있나? 자 아 지금 다 신청곡인 거예요? 오 장난 아닌데? 오 제가 정규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은 곡이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모른 척 오 오!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 일단, 정말 마지막이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를 제대로 드리면, 오늘 아임라이브에 출연하게 되어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다음에 또 어디서 어떻게든 마주 왜? 마주쳤으면 좋겠어. 니 또 뭐 했어? 안 했어? 왜 웃었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진짜 너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열화 같은 성화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쫄아가지고 좀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앵콜 곡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봄천열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우리 아임 라이브의 사진 촬영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까지 녹화 중에 절대 핸드폰으로 사진을 안 찍었어요. 지금은 앵콜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자, 또 왔네요. 자, 괜찮으시면 우리 사진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 사진을 담을 수 있게. 떨리네요. 옆에 있으니까. 네. 혹시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포즈를 잘 모르겠으면 이거 괜찮았어요.
자, 부탁드릴게요. 뭐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부터. 우와, 자, 하나, 둘, 셋. 잘 가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정면 보고, 정면 마지막. 하나, 둘, 셋. 우리 선우정아 씨의 대기실의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아임라이브 인스타그램에 가서 꼭 친구, 왜 알아 그러죠? 우리 친구 해야죠, 이제. 자, 혹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밴드분 다 내려갔으니까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내려가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아쉬운 심정인데, 왜 많이 아쉬워요? 왜 내가 30분 동안 이게 잘 못했나? 왜 아쉽지? 혹시 한국도 가능해요? 근데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요? 아니 저희 여기 오빠들이 오빠들이 갔구나 무서운 오빠들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무서운 네. 오빠들이니까 지금 다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자, 무반주로 그럼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뭐지 공연 잘 한 거 맞죠? 최고였습니다 너무 앵콜을 원하셔서 혹시 내가 좀 부족하게 했나 제가 되게 진지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멋진 공연 준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그래 뭘 할까요? 근데 진짜 이 게임은 들을 수가 없어. 아 그러면 네. 그러면 혹시 아까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별을 한 분이 있어요. 썸남과 어디 계시죠?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거 선우정아 씨가 아까 저한테 준 사인이잖아요. 친필로 네. 전달을 한번 네, 저분께 자 어디 있죠? 직접 받으세요. 위로가 네, 될까요? 네. 자 위로가 될까요? 아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별을 이렇게 이별을 좀 뭔가 당한 분들에 대한 노래 한 소절이라도 네 한 소절 무반주로 괜찮은지. 그러면 그거 하고선 끝낼까요? 그래요? 그거... 괜찮겠어요? 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다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임라이브가 이런 곳이에요, 아임라이브가.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그래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알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기타 치는 오빠 어딨지? 여기 왔네요. 뭐 할 거냐고. 정말 라이브예요. 정말 라이브로 하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오늘 매너가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임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 소문 좀 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얘기를 옆에 들어보니까 이따 끝나고 뭐 먹을 거야? 나 청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그래, 저분. 그래요. 올라오네요. 올라왔어요. 애타게 찾는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곡을 해주실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이라니. 여러분, 이게 정말 갑작스럽게 붙은 거 실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신 큰 박수 한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녀도 오고 있네요. 그래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빠요? 예. 네. 안 바빠요?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누구보다 바쁘신 거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아직 하고 있네요. 그래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네. 진짜 이거는 준비를 안 한 거였는데. 그쵸. 근데 그래서 저는 다 외운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안 외웠네. 안 외웠더라고요. 이것까지 외웠으면 로봇이에요. 네. 인간미가 있잖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 노래 되게 오래된 곡이라 네. 외웠는 줄 알았는데 안 외웠네. 저희 아임라이브가 그렇게 노출하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자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이 곡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좀 이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여러분께 한번 해주세요. 형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순간에 대한 노래인데요. 헤어짐을 통보하는 입장에서 가사는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열려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내 입으로 그 새끼가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방송 아니죠? 네. 그런 거를 네 생각하고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통보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걸 그대로 되새기는 그러면서 더 파괴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뭐 서우정아 씨와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캠프네요. 캠프. 한여름 밤의 캠프예요. 네? 응? 누가? 왜 그래요? 아, 자기가 동전 같아요. 어, 저보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근데 네. 오늘 그 뭐지? 네. MC님도 요정 같으세요. 아... 네, 뭔가 되게 장난꾸러기 요정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또 좋은 분이시네요. 아까 가서도 사실 꽃가루를 뿌려드렸거든요. 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아, 이거 또 이제 다음 주에 써야 돼서 가져가야 돼요. 끝나고. 네. 혹시 뒤에서 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이럴 때 인터뷰 한번 합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아니 저 오늘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서은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이고 항상 네. 이렇게 모니터로만 보다가 자 앞으로 음악 활동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단독 공연은 아직 확실한 건 없는데 연말 그러니까 뭐 11월 뭐 추울 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싱글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무슨 말이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요즘에는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네. 이게 지금은 내 생각을 만들고 있지만 네. 그때에 좀 뭔가 불필요하면 아 좀 진짜 우리가 뒤에를 신경 쓰지 맙시다. 지금 뒤에 다 안 보이시죠? 아, 프로 거짓말로네요. 아, 대단합니다. 여기만 우리 둘만 보이죠? 이따가 이제 막 치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했어요. 아무튼 뭐 네. 내년에는 정말 정규 앨범을 꼭 발매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들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외부 작업이 이제 몇 곡 남아 있고 그래서 그 곡으로도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영화 독립 영화 음악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렇죠. 몇 번 단편은 했는데 장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게다가 내용도 되게 무겁고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 영화라서 굉장히 요즘 심신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엽서 써드린 거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고요 였는데 그래서 요즘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으악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금 게이지가 찼어요. 파이팅 게이지가. 그래서 덕분에 그 영화 작업도 그리고 뭐 제 정규 앨범도 열심히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네.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제 뒤에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뭐가 안 보이는데 종종 자, 시험을 봐야겠어요. 시험을. 네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됐어요? 됐습니다. 예. 준비가 돼. 이분이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번 마지막 곡으로 이제 선종 씨가 인사할 텐데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릴게요. 다 함께 박수와 함성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조심히 가시고요. 아,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온 적은 아이린라이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고맙고요. 우리 뒤에는 밴드